그런데 그 여자 몸이 뒤에서 누가 잡아당기듯 젖혀져서 보니 저희 해피가 그 여자 옷자락을 물고 늘어지고 있는 마치 절 보호하려는 것처럼 그 옆을 지켰습니다. 근데 그 여자는 해피가 짜증난다는 듯이 해피를 한 손으로 낚아채서는 법적으로 패대기를 치는 걸 알더니 해피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고 말았죠. 그 모습을 보자마자 갑자기 막 피가 거꾸로 쏟는 기분이 들면서 정말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났는지 제가 막 그 여자를 확 밀치고 바닥에 쓰러진 해피를 안아든 채 정말 펑펑 울며 오열하고 있었습니다.